대구시가 청년 일자리 5천여 개 등 올해 10만 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놨습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비와 시비 591억 원을 투입,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86개 사업에서 신규 일자리 3,500개를 만듭니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직업기구 실무인재 양성 사업, 사회초년생 정규직 채용 지원, 대구형 청년재직자 장기재직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안전망 사업도 계속됩니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11,000명이 참여합니다. 또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지역방역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장년 제도약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805명이 참여합니다. 이 밖에 창업 지원, 사회적 경제 일자리 발굴, 기업 유치, 직업 교육 등을 통해 4만여 개 일자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는 인재를, 사람과 기업의 동반 성장이 산업구조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시장 변화와 지역 고용 위기를 훌쩍 넘어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거듭나도록 일자리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114TV였습니다.